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STAR TV 함께 이렇게 아마 깨물지마. 아이, 너 쫓아낸다. 응? 이따가 한 10시쯤? 10시쯤 해야죠. 10시까지는 페이스북 해야겠다. 페이스북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페이스북 보고 계신 건 맞아요? 오류 아니야 저거? 840명 거의 뭐 480명 보고 있는데 5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가끔 페이스북 이렇게 보더라고. 보긴 보는데 보니까 깨물기도 하나 이러시네요. 우리 집 고양이 진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물는데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일어나야 되는 기상시간, 그 기상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발을 깨뭅니다. 그럼 발에 피가 나겠죠. 박사 졸업 너무 아프죠.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스커즈님 ET 흉내 내주세요. 부힘. 아, 스커즈님 ET 흉내 내달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박사 졸업 좀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T 흉내 어떻게 내... 또 가... ET 흉내 어떻게 내는지 까먹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 성대모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ET입니다 일어나라고 깨물. 안 놀아주면 깨물고, 일어나라고 깨물고, 기분 좋으면 깨물. 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욕해도 돼요? 제 서버. 네, 마음껏 욕하세요. 지금이야. 강퇴 안 당하고 욕할 수 있는 기회. 빨리 지금. 이티가 개드립 쳤을 땐 욕해도 돼. 아칸다333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뭐야? 구독 취소해도 되나요? 아, 그건 안 돼요. 예, 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 네, 구독 취소는 안 됩니다. 고양이마다 달라요. 근데 고양이들마다 어떤 고양이는 기분 그냥 막 깨무는 애가 있고 아예 안 깨무는 친구가 있어요. 성격마다 달라. 그냥 성격 차이에요. 우리 집 고양이는 뭐다? 품질이 기가 막히게 더럽다. 누구 닮았는지 몰라도 들어갑니다. 페북은 5초 이상 느리네요. 이러시네요. 네, 맞아요. 페북은 좀 많이 느려서. 근데 제가 페북 말고 다른 데서 보라는 것도 그게 있어요. 물론 유튜브도 좀 느린 편이긴 한데 페이스북이 좀 딜레이가 심하더라고. 근데 그 딜레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페이스북 보니까. 개짱이다. 저 잡고 싶은데 저거 놀러 와. 대각선에 상셔틀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이기전 지던 이 빌드를 할 거예요. 토스전은 솔직히 자신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하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늘 하기 싫다고 피할 수만은 없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나온 빌드가 트리플리 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재밌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쌍셔틀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A의 길을 걷고 있어. 근데 20년 동안 A의 길만 걸으면 과연 그게 재밌을까요? 어떤 게임이든 재미가 없거든.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일탈을 하잖아. 게임 중에서도 막 갑자기 PK를 하던지, 그죠? 갑자기 막 장사꾼이 돼서 사재기를 하던지 뭐 그런 짓을 하잖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지. 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늘 똑같이, 늘 같은 행동 좋지 않아요. 네. 변화가 필요한 거. 두 개 죽는다.
보통 저렇게까지는 찌르진 않는데. 저렇게까지 찌르진 않는데 저 사람 저거 굉장히 대단한 플레이구만. 와 여기 드래곤 있어? 갑자기? 와우! 사정거리 됐네요. 뭘까요? 드랍이라고 사실 예상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기 있겠지. 내가 뭘 해야 할까? 쌍셔트 전력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나온 셔틀 리버는 떠나보내는 게 철칙이에요. 어? 근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프로브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더 실어서 가고, 쌍셔틀이니까 셔틀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나중에 떠나서 동시에 본진과 앞마당을 공격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전략입니다. 어쨌든 완성은 됐기 때문에 이걸로 이득을 보면 되겠죠. 공격을 오나. 갑시다. 뭐야?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바크였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노래 주세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셔틀 하나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덮기를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아파. 지금 상대방이 다크 템플러라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파. 셔틀로 갑니다. 삼도류 있죠? 입고삼? 아예 삼도류. 아빠 나도 정신없어! 너무 많아! 아우 지지. 재밌어. 호루루. 아 편집이요. 편집은 직접 하고 있고 비용님이 살짝살짝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질 때까지 한번 해볼까? 개 높다고?
아니야.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